자, 평가 계산이요? PBR이라는 영어 단어 갖고서 알아보시면 돼요. 어떤 걸 보냐, 이 PBR이 1을 기준했을 때 100으로 잡고요. 100 미만일 때 저평가, 1 미만으로 0점대로 나왔을 때는 자산 대비 주가가 저평가라는 기준을 잡는 거예요. PBR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산 대비 저평가라는 것은 PBR을 보고 저평가를 기준을 잡아요. 1이 100이라고 잡으시고요. 100 미만은 어떻게 해요? 자산 대비 저평가 1 이상이다 그러면은 고평가라는 얘기고요. 1이라면은 1대 1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PBR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인터넷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자세하게. 여러분들 조금 기쁜 소식 하나 줄게요. 어저께 동대문시장을 갔어요. 어저께 동대문시장 나갔다 왔는데 장사가 조금 사람이 조금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은데 조금 나아졌어요. 그리고 중국 애들이 조금 들어왔더라고요. 많지는 않은데 중국 애들이 조금 들어왔더라. 가을 물건 하나 들어온 건 모르겠고 어떻든 간에 많이는 안 들어왔는데 조금 먼저부터는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는 조금 있더라. 많이는 는 건 아닌데 약간 시장에 사람들이 조금 늘었다는 거. 그러면은 일단은 코로나 충격에서 좀 벗어나려고 경기가 아둥바둥 된다는 그런 느낌은 들어요.